올인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며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셔도 사람들은 몸만 쫓아간다는 쫓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특강에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교회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성경에서 다른 종교에서 볼수 없는 표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노자나 도교죠. 노자는 도교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 뭐그 다음에 불교는 석가모니, 고타마 히타르타라는 인도의 왕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 선을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자는 선이 무엇이냐라고 노자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보다 좀더 오래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자는 노자에게 배움을 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자가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노자에게 물은다면 상선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은, 여기서 상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노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자연 그대로 있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선 약수인데 물과 같다는 거냐? 물은 올라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정상에 다다르는 게, 이게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자는 모든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왕이 만들어진 백성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고, 군대가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노자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뭡니까? 지금의 제도는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자는 뭘 얘기하냐면, 공자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자가 있었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가 붕괴되고 너도 나도 막 왕이 되겠다 하면서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도 노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돈을 뺏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개판 5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비규환 뭐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그 근대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홉스가 얘기했는데, 홉스가 지금의 그 홉스 시대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주제.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주제. 뭔가 투쟁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개판이라는 겁니다. 규칙도 없고 막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억압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 하면서 주장했던 사람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이게 또 사회계약설의 모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세상의 혼란, 그러니까 만인의 만인의 투쟁 같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이 아비규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의 핵심보다 인이다. 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가진, 인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차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이 공자가 만든 유학도 뭘 자꾸 강조하냐면,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그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창조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뭡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여러 가지 재앙뿐 아니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사인이 되는 겁니다. 표적. 하나님의 사랑이신다라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있고, 13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14장이 나타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여호와 하나님 만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표적에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볼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놀랍죠. 이 모든 자연환경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겠다. 고집이 엄청 센 사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다 자존감, 자존심, 이게 너무나 세가지고 절대 질수 없어. 노예를 잃어버리면 경제가 무너져. 이집트의 경제가 무너져. 그리고 이집트는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초강국이었어요. 초강국.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깁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지역에서.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개방적인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퍼뜨려야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가장 문화가 발전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이 뭐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있다라고도 믿고 있지만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이 목사라는 제도가 지금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도 처음에는 목사님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초심에서는 정말 강력한 신앙, 약간 거기에 혐오진심이 깃든 신앙, 이런 신앙으로 막 출발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성전을 짓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총회나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왜? 나 이런 목사야. 성전을 보면 부럽지? 너희들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봐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항상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초심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깃드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선하고 예의 바르고 원칙주의에다가 굉장히 법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에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올라오는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뭐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써주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분들은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모세처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처럼. 또 우리의 신약의 열두 제자와 같이. 또 아니면 누굽니까? 우리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하신 분. 사도 바울처럼. 다 엄청나신 분들이죠. 엄청난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애굽의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계속 알고 계셨습니다. 10번째 재앙 때 이제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이라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10번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여기서 또 하나의 현상은 뭡니까? 귀신들도 마법사들, 애굽의 마법사들도 귀신들도 마법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당시에 최고의 경제기업 무슨 사회입니까? 농업사회. 지금은 무슨 사회입니까?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로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뭐 새로운 시대가 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당시의 경제적 기반은 뭡니까? 노동과 노예노동과 그 다음에 농업입니다. 경제를 완전히 작살내, 이집트의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제재할 때 아니면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어떡합니까?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제재가 약화되면 무기나 이런 것들도 군사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먼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집트에 뭐합니까? 경제적 제재로 우박을 쐈는데도 끄떡이 없는 척하네.
그럼 어떡합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거야. 아주 깔끔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게 엄청난 큰 제재를 합니다. 메뚜기 때, 뭐 영화에서만 볼 듯한 메뚜기 때가 와서, 메뚜기가 온다는 건 뭡니까? 메뚜기는 한 번 다 지나가면 거의 뭐 하나도 남지 않는 파괴를 상징하는, 싸그리 치워버리는. 그러자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집트를 보면서 왕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지켜줄게, 너희 내어줄게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 열 번째까지 가야죠. 열 가지 제안까지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이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표적을 봐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도마는 뭐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수 위입니다. 아, 나는 예수는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스러운 척합니다. 왜 성스러운 척을 하죠? 본인이 성스러운가요? 뭐 식당에 가서 막 성스러운 척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행동은 안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3살, 4살짜리 민폐 덩어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척을 합니다. 세상에 가서는 굉장히 뭡니까? 사기를 치고 돈 벌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또 몇몇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면 우리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 따라가는 겁니까? 떡만 따라가는 겁니다. 떡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앞길을 여셨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더하시고 개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물가에서 듣고 믿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전달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면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의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강팍해서 믿질 않습니다.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바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노예 노동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경제 기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예 노동력을 상실하기 전에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헷갈리고 나중에는 뭐만 남은 겁니까? 난 태양의 아들이야. 이런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까지 가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감,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걸 통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악랄한 행동을 하거나,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거는 절대 죄가 아닐 거야, 난 잘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메뚜기가 땅을 덮여 경제가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28절에 바로가 모세에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28절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메뚜기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를 다 뭉개버린 겁니다. 1년 동안의 경제를 나일강의 축복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나일강은 범람을 통해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씨만 뿌리면 잘 자란 땅이지 않습니까?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더라. 이런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이런 데는 뭐 그냥 팜파스 같은 소만 풀어놔도 그냥 소가 자라는, 알아서 자라는, 알아서 먹고 자라는, 알아서 새끼 나고 알아서 자라는, 그냥 그 소들만 관리만 잘해주면 잊어먹지 않게 굉장히 넓은 초원이 축복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잘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부도가 나고 막 부도가 디폴트가 벌써 몇 번이나 났던 나라입니다.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막 그 애견 동물들도 막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막 이런 거지들도 소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경제가 한탄이다. 세계 최고의 석유국가 누굽니까? 베네수엘라. 근데 석유가 터지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가난합니까? 엄청 가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원의 저주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땐 그러죠. 왜 한국은 자원이 없어? 너무나 가난해. 근데 우리가 자원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내 상황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음수저가 안 돼. 음수저가.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거보다 뭡니까?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믿음.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망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이 말씀에서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에 있는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거기다 또 메뚜기 장군 하여 흑암 장까지 왔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녀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다. 하나님의 주를 믿는 자에게는 빛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하나를 믿지 않은 이집트의 백성들의 왕의 고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집트 왕이 떠나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이거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이 암시가 뭡니까? 죽으리라. 누가 죽습니까? 바로의 이집트의 첫 번째 소생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랍게 경이롭게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표적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더하시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어두움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님의 임재 충만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